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 이천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 박선미입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꽃송이가 달려있는 넝쿨과 나뭇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꽃송이에 사용이 될 스트링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유리 막대 부분 절단된 부분을 불 속에서 녹이게 되면 작은 기포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구를 사용해서 떼어내줍니다. 꽃잎이 붙는 베이스 덩어리가 완성이 되면 꽃잎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늘게 뽑은 페인으로 봉오리 가운데 코스를 표현해줍니다. 그 다음 꽃잎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꽃송이를 완성하였습니다. 넝쿨에 부착하기 전에 가마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투명 유리를 사용해서 넝쿨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넝쿨 형태를 만들 때는 유리 막대를 조금 더 넓게 가열시켜 주도록 합니다.
이제 꽃송이를 가지고 나와서 붙일 건데, 그 전에 꽃송이가 붙을 부분을 꽃 받침 색상, 줄기 색상으로 표시를 하고 꽃송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완성된 기물은 가마 안에 넣어서 선행을 한 후 하루 뒤에 꺼내서 완성된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유리공예는 투명하고 불투명한, 단단하고 부드러운 유리의 장점들을 동시에 가지는 매력적인 소재인데요.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보이지만 열에 의해 녹았을 때 유연한 상태로 형태를 만들 수 있고, 그것을 다시 천천히 식혔을 땐 단단하게 고정됩니다. 즉, 원하는 형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. 프레임워킹은 토치를 사용해서 유리 막대를 녹여 원하는 형태를,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. 원하는 형태, 디자인, 사이즈에 따라서 토치의 사이즈 또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색색의 유리봉을 녹여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의 다양한 색감을 선택하여서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. 토치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고온의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스나 산소를 연결하는 배관이라든지, 또 환기를 할 수 있는 환기 설치라든지, 불 사용에 적합한 소화기라든지, 그런 안전 장치들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, 또 작업을 하다 보면 가스 연소 시 이제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환기를 하거나 작업 중간중간에 좀 바람을 쐬는 등의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.